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입니다. 이 민수기 23장은 지난 22장에서 시작된 모압의 왕 발락과 예언자 혹은 주술사 발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장인 24장에 이르러서 끝나게 되는데요. 민수기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내용상으로 이제 이전의 세대들이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 앞에서 있는 때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둘러싸며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23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발람의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 그리고 세 번째 예언 사건의 서두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람의 나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22장에서 발람에게 화를 내었던 그 주인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였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에서부터 이 한 주간 계속해서 이 발람의 나귀를 묵상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발람의 나귀가 알려주는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발람의 나귀는 발람에게 화를 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나귀가 발람에게 일깨워준 것은 발람이 보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 곧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겸손의 상징일 정도로 말보다 작고 온순한 동물인 나귀가 주인도 그 주인인 사람도 그것도 자신이 어떤 의미로든 신적인 활동을 하는 주술사였던 그 주인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평소에는 아무 대꾸 없이 주인의 뜻대로 하다가 이번만큼은 주인에 반하며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발람의 나귀는 마치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인식적인 겸손함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볼 수 있고 내가 저 나귀보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교훈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런 사건을 겪은 발람에 대해서 내려지게 되는 상반된 평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선도 물론 있습니다. 그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한갓 이방의 주술사에 불과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를 격하의 의미로 술사 발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발람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시선은 성경 자체가 사실 가지고 있는 시선이기도 합니다.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민수기 바로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발람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발람이 사실은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주가 아니라 복의 말씀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참 뒤에 미가서에서는 발람을 우호적으로 보면서 오늘의 23장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울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이렇게 미가서에 따르면 발람은 모압의 악한 왕 발락의 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가 발람을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 명확하게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가진 이 두 가지 모습이 모두 그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발락이 재물을 주어서 일종의 복채를 주어서 저주를 부탁하려 하자 그것에 응하려고 했습니다. 금연에서 그는 그가 해오던 대로 이방의 주술사의 모습으로 발락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그 사건을 겪게 되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면에서 그는 한 명의 예언가로서 발락의 악한 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발람과 발람의 나귀에 대해서 22장과 23장의 관계에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2장에서 발람의 나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세 가지 요소들이 마치 유비적으로 23장에서 서로 대응을 이루고 있는 점입니다. 22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나타나고 나귀는 그 사자를 보며 그 상황에 맞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로 나귀를 채찍질하며 앞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뜻을 말씀하시고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발락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발람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귀를 채찍질했던 이전의 발람과 같이 발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 장에서 주장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22장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나귀, 발람의 구도가 이 23장에서는 하나님과 발람, 발락으로 이렇게 전환된 것입니다. 이 23장을 바라보는 틀은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각각의 예언 사건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요소들입니다. 이 24장의 주된 내용은 발람의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의 준비입니다. 이 세 번의 발람의 예언 사건은 모두 여섯 가지의 공통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락이 발람을 부르며 발람은 높은 곳 혹은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둘째, 발락은 일곱 개의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와 순양을 제물로 넣습니다. 셋째로, 발람은 하나님과 상의하기 위해 제단을 떠나고 발락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넷째,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한 시적인 예언, 신탁의 내용을 길게 선포합니다. 다섯째, 발락은 발람이 선포하는 예언의 내용에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발람이 발락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적인 응답을 보냅니다. 이렇게 여섯 개의 내용과 요소들이 23장과 24장까지 이어지는 발람의 예언, 발람의 연속된 세 예언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안에서 구체적인 23장의 내용들을 몇 가지 절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1, 2절에서는 첫 번째 예언에서 발락과 발람이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발락과 발람이 행하는 제사의 특징이 이스라엘의 제사와 비교가 됩니다. 발락과 발람은 일곱 개의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을 각 단에 한 마리씩 바칩니다. 3절에는 제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번제로 쓰이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경우에는 한 번의 예언을 구하기 위해 드리는 제물치고는 많은 양의 동물들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제사의 목적은 일종의 점성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발람이 그동안 해오던 대로 이렇게 차려놓은 희생제물을 신을 기쁘게 하려는 의도를 삼아서 제물을 바치는 대가로 신이 원하는 답을 주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제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제사는 예언을 위해서, 신탁을 위해서, 그것도 왕과 함께 드리는 제사는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자들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일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락과 발람의 제사는 이방의 종교 예식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예언자가 신의 뜻을 구하거나 조작하려는 의도로 드려졌던 바루라는 종교 예식의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성술적인 예언, 신탁을 신명기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발람이 신명기 안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8장에서는 어떠한 점성술이나 이방의 술법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발람이 제사를 드리는 곳에서 따로 떨어지는 모습 또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제의를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이곳에 있으라고 말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떠납니다. 제물 곁에 서 있으라고 하고 자신은 오솔길을 걸어 떠납니다. 이것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 제의를 주관하는 사람이 서로 떨어져 있는 고대 점성술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주술사에게 복채를 지불하는 사람이 신에게 드려지는 제물까지 준비를 하고 그가 제사까지 함께 드림으로써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통하여 원하는 대답을 들으려 하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특이한 것은 제사에 대한 발람의 모습이 첫 번째 예언 사건과 달리 두 번째 예언과 세 번째 예언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첫 번째 예언에서는 발락과 함께 제사를 드리지만 여기 두 번째 예언과 세 번째 예언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발락만이 제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이러한 발람의 행동은 짐작할 수 있듯이 발람이 전하게 된 하나님의 뜻이 결코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복, 강복의 말씀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자 자신이 지켜오던 메소포타미아의 방식의 제의를 점점 축소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묻고 듣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5절에는 주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예언자로 세워졌다, 예언자로 세우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발람은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이것이 7절에도 나타납니다. 7절에서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뜻은 정확하게는 그가 예언을 소리 높여 외쳐 말했다입니다. 이 예언으로 표현된 마샬은 잠언, 비유, 격언을 뜻하는 말입니다. 곧 지혜의 가르침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전하는 예언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예언자적 선포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가르침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친히 지켜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서는 예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는 발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낮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 첫 번째 예언을 통하여서 자신의 주술이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고 나귀에게 큰 소리를 들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겪어왔던 일들부터 모든 일들이 지금 발람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크심을 이 첫 번째 예언을 통해 발람을 결정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지금 성대하게 주술사까지 부르고 고관들을 대동하여 온 모압의 왕 발락은 첫 번째 예언을 들으면서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분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서로가 그리고 있는 발람의 모습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발락은 자신이 데려온 발람이 자신이 줄 대가를 기대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 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발락은 발람을 그저 강력한 주술사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발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발락은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의지를 죽이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예언도 첫 번째 예언과 서로 같은 구성 속에서 비슷한 소재가 반복되면서 진행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언에서는 먼저 2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21절은 원문을 둘러싼 번역들의 상이함이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새번역 성경에는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비슷하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 구절을 NIV 영어성경으로 보면 야곱에게서는 어떠한 불행도 보이지 않는다. 이스라엘에게서는 어떠한 고통도 보이지 않는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번역 개정판도 이러한 영어 번역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표현도 재미있는데요.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겐 재앙일랑 보이지도 않는군요. 이스라엘에겐 불행일랑 비치지도 않는군요. 이렇게 새번역과 개역개정, 또 NIV와 공동번역이 서로 번역의 의미가 다른데 그 이유는 원문의 해석에서 발생한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21절에 담긴 원어의 언어적인 의미 분석보다는 이 번역들 사이에 놓인 일종의 신학적 긴장관계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1절을 새번역과 개역개정의 방향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지 않으신다고 해석할 때에는 죄와 잘못, 허물과 패역으로 번역되는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를 보지 않으신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는 신학적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반면 21절을 NIV나 공동번역의 방향으로 본다면 그것은 외부에서 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죄와 잘못, 즉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을 대해서 이스라엘에 향하여서 들어오는 간계나 재앙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해하려는 세력이나 뜻을 품은 자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재앙이 없다.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고통도 없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강조된 해석입니다. 이렇게 한 절에 대한 번역의 차이이지만 그 안에서 그려내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 강조점이 서로 다르게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두 번째 예언에서 의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2절의 들소와 같은 힘입니다. 이 들소와 같은 힘은 문자적으로는 들소의 뿔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들소의 뿔과 같은 것이 그에게 있도다라는 뜻이 됩니다. 소의 머리에 달린 뿔을 소가 가진 힘의 상징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이 표현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들소와 같은 힘, 들소의 뿔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발락의 앞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지역에서 이방의 바빌론이 섬기던 주신이 다름 아닌 소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바빌론 제국의 왕 함무라비는 자기의 힘을 들소와 같다고 뽐내기도 했습니다. 모압이 섬기던 바알의 형상도 마찬가지로 들소였습니다. 여기에서 발람은 바알을 섬기던 발락 앞에서 소의 뿔과 같은 것, 바로 아주 강력한 들소의 힘이 바알과 모압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다고 예언하고 면전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언과 모욕의 말을 듣고 화가 난 발락은 이제 저주도 하지 말 뿐만 아니라 복도 빌지 말라고 발람에게 또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을 위해서 발락은 또다시 발람에게 자리를 옮길 것을 요청합니다. 발락은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복과 번성, 곧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이나 실패했지만 다시 자리를 바꾼다면 예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끝내 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23장의 내용은 끝나게 되는데요. 끝으로 23장에 비춰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한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발람의 예언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 사건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맞지만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이스라엘과 관계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저 사건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이 발람의 예언 사건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하나님의 개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모압의 왕이 그들을 해하려고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은 이스라엘은 사실 발락이 이스라엘을 이겨보기 위해서 저주의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가만히 광야에 진을 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발락이 악한 뜻으로 간계를 꾸미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게 하시면서도 홀로
전부 막아내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유비해서 생각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에서도 이 23장에서도 그보다 더 적절하고 적합한 표현과 설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교회 밖에서나 안에서나 자녀가 있으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들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공통점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모님들은 대부분 일단 자녀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표현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에 대한 부족한 점들을 말씀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막상 그 자녀분들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기도 하다 보면 그 부모님들의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 아주 대부분 겸손의 표현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그분들은 사실 누구보다 자녀의 단점뿐만 아니라 장점을 잘 알고 계시지만 밖에서는 겸손하게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의 부족한 점들을 위주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 자녀분들을 만나게 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심지어는 아직 어른이 아닌 학생이어도 그 자녀들이 한 명의 어른스러운 독립된 사람, 한 명의 어엿한 신앙인임을 저는 느낄 때가 많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가정 안에서는 가족들만이 알고 있는 일들이나 각자의 성향들, 또 인간적인 모습들이 가족들의 개인에게,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언제나 자녀들을 최고로 생각하시고 자녀들을 향해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나의 자녀가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나의 자녀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그러한 부모님들의 모습과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최선의 말입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막아줄 때가 있듯이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음모와 관계를 막아주신 것이었습니다. 마치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가정에서는 투닥투닥 싸우면서 그럴 때도 있지만 자식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최고의 힘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을 듣지 않고 징계를 받기도 하는 이스라엘이 끝내는 알지 못하더라도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저주와 계략을 막아주시고 복과 번성의 언약을 지켜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와 사랑의 모습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향해서 감사를 표하는 일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자비와 사랑에 의지하면서도 감사를 쌓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저의 기억에 가장 남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설교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지만 어떤 설교들은 정신의 아래 속으로 침잠해서
신앙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설교들은 뚜렷하게 언어의 형태가 남아서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설교가 작년 이맘때 가을에 들었던 감사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의 메시지는 간단하면서도 명료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결과가 아니라 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는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결과적으로 나오기를 기다려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서 고백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마땅히 그렇게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것, 나에게 해주시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인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의 삶에 감사를 쌓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의 삶이 쉽지 않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그럴지 몰라도 비록 나의 삶의 현실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선지자와 같이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예언을 통해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우리의 행사가 강가의 동산과 같겠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장막이 있으며 우리의 힘이 들소와 같이 힘차일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지하면서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